What's up, guys? How you do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거의 1년 만에 언급을 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끝내주는 음악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또 추천해 주셨던 주어탕 하오에 이은 또 대만 최고의 힙합 아티스트인 OG입니다. OG가 낮에 새로운 뮤직비디오 라바를 들고 왔습니다. 대만 힙합 리액션 비디오가 두세 편 돼요. 하나가 페이퍼즈인과 관련된 거였고, 주어탕 하오와 관련된 거였고, 그리고 OG였죠. 전 사실 그 비디오들이 제 기준에선 굉장히 많은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기대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또 긴 시간이 흘러서 OZ가 또 새로운 음악이 나와가지고, 게다가 또 너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갖고 나온 바람에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이 비디오를 찍습니다. 사실 이 비디오는 리액션보다는 아마 리뷰 비디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가지로 좀 뮤직비디오가 재미난 요소들이 많고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하나하나 좀 제가 저의 느낌을 좀 얘기를 해보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곡을 미리 한번 들어보시고 저의 비디오를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빈말이 필요 없죠. 완전 다른 바이브를 갖고 와가지고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OG의 라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색감 봐, 뮤직비디오. 아, 와, 워워워워, 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되게 느낌 좋은 예감이 들 것 같은 바이브가 있어요. 아, 이 곡 뭔가 심상치 않다, 이런 거. 지금 한 16초 듣고 딱 느껴지는 게, 와, 그겁니다. 아, 약간 피크닉 컨셉인가 봐요. 되게 센 음악을 갖고 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랩 뮤직이라기보다는 약간 R&B 바이브에 포커스를 맞춘 트랙이어서 더 깜짝 놀랐어요. 미쳤다 진짜. 약간 올드스쿨 R&B 바이브까지 느껴지니까 와, 이건 뭐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네. 방금 카렌시스 아니에요? 아, 맞아, 제가 카렌시스 리액션 비디오도 했었죠. 와, 진짜 오랜만이다. 나 이 비디오 딱 생각나니까 어떤 비디오 딱 생각났어. 좀 옛날이지만 2002년인가 2003년에 자룰이 힙합씬에서 아주 제일 잘 나가고 있을 때 인기를 끌었던 히트곡이었던 Living It Up 뮤직비디오 생각나요. 거기도 약간 이제 뮤직비디오 보다 보면 피크닉 컨셉으로 이렇게 나무와 공원 이런 데서 이렇게 후드들과 같이 피크닉 즐기는 거 나오거든요. 약간 그런 바이브야 이거. 목소리는 도파인데 바이브는 R&B야. 와, 씨, 이건 뭐 말 다한 거 아니야 이거. 사실 이런 바이브를 한국에서는 이제 J-POP 같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표현해서 제가 그런 스타일들을 좋아하고 있단 말이에요. OZ가 딱 약간 한국의 J-POP 보여주는 약간 그런 바이브? 그런 흐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아, 너무 좋아.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약간 여기서는 아티스트의 느낌도 있는데 아이돌 싱어의 느낌도 있어요. 지금 이 그래픽은 되게 인상적이다. 뮤직비디오가 신경을 진짜 많이 썼어요.
진짜 요즘에 이런 바이브 음악 듣기 진짜 힘들어. 약간 2000년대 중반의 R&B 바이브의 어떤 그런 걸 갖고 와서 약간 클럽에서 듣는 느낌 있죠. 그게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약간 그런 바이브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내 심장이 두근거린다 진짜. 와. 아까 그 뮤직비디오가 끝나고 약간 남은 영상에 엑스트라 영상에 카레시스 춤이 인상적이었어. 가끔 SNS에서도 이제 댄스를 많이 보여주는데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끄듬 처리하는 부분은 약간 어셔, 옛날 어셔 느낌 났었어. 옛날 어셔. 어셔 뭐 2집 약간 이때 생각나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어떤 패션 스타일도 힙합과 스트릿의 느낌을 조금 이렇게 경계선상을 아슬아슬하게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이런 곡은 막 지금도 주옥 같은 저의 R&B 우상들이 막 생각나거든요. 그런 아티스트들이 딱 연상이 돼. 이 음악 들으니까 이 사람이 생각난다. 막 그때의 음악이 이런 거였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많죠. 뭐 예를 들어 보면 갑자기 막 B2K도 생각나고 도넬 존스도 생각나고 아반트도 생각나고 레이제이도 생각나고 조도 생각나고 약간 R&B 남성 솔로 가수들의 어떤 그런 바이브들 있죠. 그 시대를 풍미했던 약간 그런 흐름들을 여기서 갖고 와가지고 너무 듣기 좋았어. 왜 우리 맨날 막 요즘에는 심지어 그 노래를 잘하는 토리 랜즈도 막 래퍼에 가까울 정도의 어떤 그런 바이브로 랩을 내뱉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트렌디함을 많이 쫓아가는데 이 곡은 트렌디하지가 않아. 트렌디하지 않고 뭔가 클래식한 그 옛날의 그 멋을 약간 갖고 온 느낌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반갑고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특히 아마 여성분들은 이 곡을 굉장히 러블리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어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